빛이 환하신 미소로 우리 저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우리의 빛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종이 웅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체기지 전처기지 혁명대학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이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제75실에는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하시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악량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해주는 자리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6위 모셔진 이명재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3년 8월 28일 당 국각 경제기관 책임일꾼들과 하신담아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을 철저히 관찰하자의 한 대목입니다. 이 시기 제국주의자들의 그 고리밥살 책동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전쟁염이 항시적으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을 기승발전시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하셨습니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때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이 노선이 제시됨으로써 총대의 위력으로 적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짚으셔버리고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뛰쳐나선 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남 탄광객의 연합교섭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외국 방문을 마치시고 조국으로 돌아오신 그 길로 제일 먼저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노동계급과 기술자들이 자체 힘으로 만든 최신식 설비를 보아주셨습니다. 이미 이 설비를 만들 때 대한 과업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 공장에 주셨댔습니다. 수백 년의 공업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발전된 몇 개 나라만이 독점하고 있는 이 설비로 말하면 그 만드는 제작 기술이 철저히 비밀이기 때문에 기술 문헌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설비를 공장 자체 힘으로 만든다는 것은 기술 설비 수준이나 경험 또 기술 기능 수준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세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서 93번째 만에 성공시켰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서 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높이 치하해 주시며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쳐 오르자고,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 이 설비로 필요한 모든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데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이 설비를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최신식 설비로 만들자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11월 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공장에 오시어 최신식 대형 설비를 완성한 라남의 노동계급은 모두가 용두리라고, 앞으로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전국의 앞장에서 일을 하라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손길이 있어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비약의 봉화가 타오를 수 있었음을 다시금 절감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라곤직의 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 하시는 영상사진문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날 라곤기계연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80년대 산소분리기를 만들 때 이 공장에 와봤는데 그때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들이 판을 크게 벌리고 대담하게 일을 해적겼다고, 하지만 최근 몇 해 동안 일을 잘하는 것 같지 못하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 역사의 위대한 수련님께서 공장기업소 당세포총회를 친히 지도하신 것은 락원기계공장 주철직장 당세포총회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역사적인 회의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수련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고 귀중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이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동맹에서는 안 된다고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이 공장의 10명 당원들은 가열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맨주먹으로 수류탄을 생산하였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조르복구 건설 시기에도 국가의 손을 내밀지 않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당에서 요구하는 양수기를 만들어내었다고, 누가 대주어야 일어서고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아 있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시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분발하여 일어나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가자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 일어난 낙원의 노동계급은 공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매일 계획을 두 배, 세 배로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호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국 당 초급 선전일꾼 대회, 선군시대 여웅대회, 전당 사상일꾼 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대회들을 마련해 주시고, 200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선군혁명 총진군 대회를 진행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한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용도로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켜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대비약 대변역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자료들을 통해 선군의 위력으로 족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짚으셔버리고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 영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새겨하는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